그게 안 믿으시죠? 저는 믿는데요. 가면은 이상하게 안 믿는 자, 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나오더라고요. 잘. 점이? 응. 점이 안 맞아. 점이 살아가는 그거. 아. 사주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팔자가 네. 우리가 팔자가 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너무 고우시거든요. 저요? 얼굴은. 네. 근데 팔자가 세세요. 팔자는 세십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고 안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맞아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맞아요. 아니다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고우시거든요. 근데 야 저런 분이 힘들겠다 이 생각이 저는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거를 다 짊어졌어요. 지금 어깨에. 네. 다 짊어져서 사실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무거운데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웃으시고 네. 이제 편하게 이제 하시려고 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유 내가 안 웃으면 어떡할 거야. 너 해야 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그냥 긍정적으로 기쁘게나 할란다. 그냥 이 마음이시거든. 네, 그런데도 속은 울어. 속으로는 우는 거야. 너무너무 이 한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속으로 한이. 그러니까 이거를 표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친정 어머니 살아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친정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응? 못 받았어요? 네.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엄마 돌아가신 게 얼마나 되신 건데?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누구 밑에 거? 할머니 밑에. 할머니 밑에.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됐죠. 그 할머니도 이제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사실상 그 지금 여기 엄마를 봐도 몰라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왜 이렇게 가물들을 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물이 있어요? 네. 가물들을 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가물이 많으셨던 것 같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보고 막 기도를 또 한 것 같고 그 개종이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안 내로 분란이 일어난 것도 크고 십자가는 누가 달고 있어요? 없는데. 집에는 없으세요? 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뭐 근데 저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말이 나와요. 네. 나오고 지금 뭐 하십니까? 저요. 그 계산하는 거예요. 캐셔. 캐셔. 다른 거 지금 일 변동 들어오거든요. 다른 사실은 거 변동을 하고 싶은데요. 자신이 없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직업을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근데 몰라 제안도 들어왔다는데 제안 같은 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무언가 뭐 얘기가 나오던지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2월 이제 오늘이 2월 초하루입니다. 네네. 2월 초하루거든요. 네. 2월 초하루인데 2월달 안에 무언가 얘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이걸 해볼래? 아니면은 본인이 무언가를 하는 그 내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일. 내가 하는 일. 근데 같이 해볼래? 하고 제안. 제안이 아니, 됐든. 그건 아니고요. 내가 우리 존데 다른 조로 가지 않을래.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안 한다 했거든. 그거는 또 별개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이동이고 변동은 돼요. 변동은 되는데 제가 보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이제 하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거에 오는 거지.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거 말고 완전 다른 걸로 전향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거거든요. 뭘 하시려고 하셨어요? 베이비시터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돈이 안 되고요. 제가 가장, 아니 가장이로서 벌어야 되는데. 꽤 무겁다 했잖아요. 근데 이건 돈이 안 돼서 아직 이제 나이 좀 더 먹기 전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도전, 이건 일단 도전이잖아요. 다른 일, 완전히 틀린 일을 하. 이 일도 지금 하는 일도 얼마 한지 안 됐는데 다른 데를 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상히 자신이 없더라고. 자, 지금 언니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내가 내 일복도 내가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고는 안 되는 맞아요. 거거든. 그거는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쉴수 있는 팔자가 못 되는 팔자 세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쉴수 있는 맞아요. 분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무언가 제대로 된걸 찾아야 돼요. 맞아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뭐 베이비시터 지금 나이도 그렇고 다시 도전하기가 힘이 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1년, 2년 더 가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그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마음을 조금 크게 먹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당장 변동은 아닌데 제한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2월에 무언가 2월 내에 2월달 내에 오늘 1일이니까 한보 지켜봅시다. 말일까지 해서 그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근데 아예 다른 일의 제한이 사실은 오는 게 보이고 언니가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이 드실 때까지 이제 계속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맞아요. 찾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좋아해요, 본인이. 아기들, 아기, 아기. 맞아요. 아기들을 좋아해요. 사실, 언니, 뭐, 저기 어디고, 요양보호사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겠어요. 그건 자신이 없어요. 못하겠죠. 그건 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나빠요. 전향하시, 괜찮아요. 네, 안 나빠요. 안 나쁘고, 네네. 지금 남편 계세요? 남편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언니가 일부 종사가 안 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의 그냥 부부지, 그냥 그거는 그냥 같이 산 부부. 사시기는 사셔? 같은 집에서 살긴 살아요. 근데 이혼은 안 되잖아요, 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떨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언니가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는 건데. 맞아요. 근데 떨어지고 싶긴 한데, 떨어져 봤자 뭐별 그게 또 없는 것 같고. 불쌍하고, 안 됐고, 내가 또 챙겨야 될것 같고. 챙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완전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있는 게안 낫겠나 싶어서 그냥 같이는 있어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그냥 이렇게 보면 진짜 부잣집 사모님 같거든. 맞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부잣집 사모님 같은데, 와, 고생이랑 고생은 혼자 다 하고 있다. 누가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더 여기서 막 좋은 것 같지만, 맞아요. 사실상 그거는 아니다. 언니, 애인 없어요? 있죠? 있죠? 그렇게라도 사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라도 사셔야 돼요.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이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갈등이 있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년생이요. 조금 진다, 맞죠? 66에. 60, 66. 아니, 아니죠. 잠시만. 죄송해요. 68년생. 죄송해요. 56. 근데 언니 스트레스 받는단다. 왜 그렇지? 마음에 확 가진 않아요, 사실은. 마음이 확안 가는데, 이제 제가 외롭다 보니까, 그냥 뭐. 돈은 좀 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 만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럼 며칠 안 됐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지. 며칠 안 됐는데. 며칠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근데 아니고, 잘 모르니까. 좋으면은 아직까지 스트레스 안 받잖아. 근데 좋다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요 외로우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확 끌려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언니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인연이 되게 길게는 안 보여요. 되게 길게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이 동안에 좀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근데 뭐 줘야지 받지 안 주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아요? 주죠. 얘기해도 안 주겠던데요. 얘기를 해야 주죠. 아예 안 나오진 않겠는데요. 그래요? 나오긴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막 진짜 뭐 그런 거 하고 금전으로 다 연관지어서 보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좋은 애인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언니가 외로워 진짜로. 그거는 맞는 것 언니가 같아요. 찾아 헤맬 걸이 밤거리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로 없으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거를 다 떠나갖고 우리가 내말 들어주고 대화 상대만 돼도 맞아요. 사실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다 풀리거든. 근데 여지껏 진짜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언니는 다른 사람들 얘기는 잘 들어줘. 맞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들어주고 하는데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남들이 언니를 바라보는 시각은 진짜 처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거예요. 다 그냥 맞아요. 마음 속 편하고 마음 편한 줄 알아. 이런지 아무도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를 뭐 나의 치부라고 생각이 들고 하면 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속내를 조금 까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근데 이거는 사람하고는 올해는 못 가요? 오래는 안갈것 같아. 이렇게 인연이 예를 들면 뭐 지금 만났는데 뭐몇 년,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고 그래도 이분이 이따가 다른 분이 들어와서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이상해. 나는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분은 이상하게.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로 만났어요. 또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이상하게 인연이 잘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또썩안 간다면서요, 언니. 내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면은 왜 상대편이 또 그렇고 또 내가 또 별로면 상대편이 또 마음에 언니는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맞아요. 아, 마음이 안 가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되게 거꾸롭고 좀 그래요. 그렇게 사실은 인연이 막 되게 길게는 안 보여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언니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꼭이 말을 100%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노력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신랑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름은 안 주셔도 되고 성만 주세요. 카메라 박이고요. 나왔으면. 62년생. 생일이? 9월 7일요. 사실은 신랑은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진짜로. 팔자가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랑이 지병이 있어요? 네. 지병이 있어요? 처음부터 지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니가 건사해야 되는 게 맞네. 사해야 되는 게. 지금도 아프세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살아 계신 건 맞지요.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요? 병명이. 딱 10년 됐네요. 종풍 와갖고. 못 쓰시는구나. 근데 써요. 지금 쓰긴 쓰긴 쓰세요. 쓰는데, 이제 그게 안 되지. 생활이 안 되죠. 생활은 안 되시겠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뭐 본인의 그 약간 생활 반경에서 이렇게는. 근데 10년 전에 그렇게 쓰러지시기 전에도 말고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을 고비를 넘겼고, 기운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이름 안 적고 사주만 보잖아요. 근데 어두워요. 어두우세요. 어떤 거 맞아요? 응? 맞다고. 더안 좋아지실까요? 올해는 조금 위태하다는 기운이 더 많이 들어오네. 사실상. 위태하다는 거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악화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뭐 죽는다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악화라고 하면 최고까지는 그까지도 보겠죠. 보는데, 기운으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 사실은 까만 기운이 느껴지고, 집에, 언니 집 안에 까만 기운이 느껴지고, 사자 바람이 사실은 있거든요. 사자 바람이 있어서, 혹시 모릅니다. 이게 어디로 쏠지는. 근데 아빠 사주를 딱 넣었을 때는 그게 보여요. 보여서 말씀드리는, 조심스러워요. 우리도 이런 얘기 하기는. 맞아요. 진짜 조심스러워요. 근데 아픈 사람 튀면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튈까 봐 이제 그게 문제지. 그게 무서운 거지. 느껴는 지네요. 느껴는 지고, 언니도 건강이 사실은 좋은 편은 아니라, 맞아요. 언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혈관이나, 언니는 혈관 뼈다안 좋거든요. 혈관도 안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혈관이면은 우리 뭐 이거 고혈압도 되고 혈압, 당뇨, 혈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뭐고 하여튼 언니 심장 쪽도 안 좋아. 심장도 안 좋아. 심장, 예. 한 번씩 뭐 콩콩콩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합병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당뇨 있거든요. 있으세요? 당뇨는 그건 없어요. 무슨 합병? 그러니까 화병, 화병. 합병. 아. 화병. 나는 합병이래. 깜짝 놀랐. 화병. 아, 화우라병. 아니 근데 혈액으로도 있으세요. 합병이라면 언니 화가 확 도면 어떻게 돼요? 피가 솟구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혈이에요, 혈. 그렇구나.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은 머리가 되게 아파. 이게 뒷골하고. 맞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거는 피가 몰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되게 젊으시잖아요. 근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야,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목하고 또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언니가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이런 것도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것도 돼요. 근데 조심하실 부분은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직을 하는 게 나을. 지금 있으신 데서는 힘들어, 언니가.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다는 게 언니가 급여 때문에도 이제 신경이 쓰인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로 그건 말씀을 처음부터 들어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부터요.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맞아요. 성에 안 차니까 내가 스스로 언니 생각할 때 조금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서 조금 되는 거를 하고 싶다는 게 언니 생각이거든. 맞아요. 근데 선뜻 내가 못 뛰어드는 거죠. 이제 겁이 나니까. 근데 이직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올해. 들어와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어때요? 땡. 아, 이거보다 그러면 베이비시 더 나아요. 베이비시터가 나아요. 일단 알겠습니다.